회장님, 질문을 하고 싶은 지원자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사라 지원자? 네, 우리 회사 사원을 알고 있습니까? 네, 천이 무봉입니다. 천사들이 입는 옷은 꿰맨 곳이 없다. 그만큼 위너스의 옷은 흠이나 결점이 없이 완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왜 구사라 지원자에게 사원을 물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회사에 아는 사람 있어요? 정확히 집어서 얘기하면 지원 자격 안 되는 홍세현 씨한테 낙하산 달아준 백. 구사라 씨, 말 함부로 하지 말죠. 옷을 실력으로 만들지 학력, 경력으로 만들어요? 그지 같은 스펙터 알고 있는 거 보면 금수저는 아니고. 뭘까? 그쪽이 낙하산 특혜를 받은 이유가. 그 반반한 얼굴 덕인가? 뭐라고요? 이 회사 완전 썩었어. 아! 낙하산 연수생 목격한 면접 후기 구구절절하게 한편 써서 뿌려야겠다. 선발 방식에 대한 의문이나 불만은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원자들끼리 근거 없는 소문을 뒤에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썩은 회사라고 말한 건 죄송합니다. 근데 디자인 연수생 모집 이래로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던 요강이 바뀐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누군가를 낙하산으로 꼽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갑자기 바뀐 거죠?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천이 무봉은 화려한 기교 없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찾는 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스펙과 경력으로 꾸민 사람이 아닌 오로지 실력으로 조화를 이룬 자연스러운 사람. 우리 회사 사원에 담긴 정신이 포트폴리오 우수자에게 학력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회를 준 이유입니다. 구사라 지원자, 우리 회사 연수생이 되고 싶다면 스펙이 아닌 실력만으로 승부하세요. 면접 진행하세요.